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인입니다. 양시장 오늘 좀 흘러내리면서 마쳤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이에 영향을 받고 또 메이저 수급도 빠져나간 것이 문제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연준의 발언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발언이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시장, 또 하락장이었던 만큼 저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고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화요일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화요일.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죠. 기운 내시라고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일단 뭐 아쉬울 순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제 이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줬어야 하는 시장이었으나 오늘은 조금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실망을 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였던 제약바이오가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일부 몇 종목에 국한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내 종목은 소외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제가 덜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편승에서 움직이는 섹터, 움직이는 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셔야지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고민되시는 종목들 바로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디테일한 전략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을 혹시 이제 대처해야 할 종목들이 있다면 제가 히든 종목 오늘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시청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4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 흐려서 찌뿌둥하고요. 또 하락장이었던 만큼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기운 내시라고 저희가 커피 쿠폰을 준비한 건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세 글자가 들어가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참여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또 당첨자는 방송 말미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내가 당첨됐는지 확인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5일간 무료문자 체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5분 추가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장중대응 오늘 같은 날엔 더 어렵잖아요. 저희에게 도움 받아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도움 드리니까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저희를 향한 응원 메시지라든지 고민 남겨주시면 자동 신청 가능하다는 점까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하락장이었던 만큼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고민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2-0289 또는 02-3772-0221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김태성 세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우가 약보합으로 마치면서 확실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경신 영향으로 3,218선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0.07% 하락한 3,21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입니다. 하루 만에 외국인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380억 원가량 담아냈습니다. 기관 함께 팔았는데요. 1,070억 원의 물량 덜어냈습니다. 개인홀로 매수하면서 시장을 지켰고요. 4,5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030선에서 소폭 상승 출발한 후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그 후 마이너스 권역에서 머문 하루였습니다. 결국 0.88% 하락한 1021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엔 코스닥 수급입니다. 어제 소폭이지만 물량 담아갔던 기관은 오늘 외국인과 함께 매도했고요. 각각 183억 원, 1275억 원 물량 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1,570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팀장님, 오늘 좀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쉽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종목별로 올라온 부분은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경기 민감주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철강주들이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현대제철은 9%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고 그렇죠. 또 이제 현대제철이 이제 올라오면서 포스코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민감주, 즉 이제 경기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모자란 부분을 SK 하이닉스와 카카오가 또 채워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 성격에 지금 쉬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관과 외국인 즉 이 메이저 주체들이 저는 이때쯤이면 계속 매수를 해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보다는 매도세를 좀 나타냈던 부분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수를 했던 물량에 따른 이익 확정 혹은 차익 매도 물량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매도로 대응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지만 그래도 저는 우상향 속으로 쉬어갈 수 있었던 타이밍에서 잘 쉬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더욱이 내일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뭐 메이저 주체들도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공격적으로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를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내일 실적을 봐보고 나서 결정하자라는 투자 심리가 또 이제 시장에 퍼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조정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어차피 우상향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우상향으로 가는 그러한 곡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코스닥이 코스피 지수보다 먼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뭐 지난 뭐 2, 3주 동안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저희는 인지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 주시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도 우상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4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종목으로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커피 쿠폰으로 격하게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고민과 함께 김태성 세 글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전문가의 장중 리딩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장중 리딩이죠. 기회가 있습니다. 매일 5분 추가로 선정해서요. 5일간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는 커피와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저희를 향한 응원 메시지, 고민 남기시면요. 저희가 자동 신청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같이 하락장이었는데 내 종목도 안 가서 너무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문자번호 오늘도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3772-0289번, 023772-0221번으로 전화주시거나요. 문자가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은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문자 어떤 것들 왔는지 상담 진행 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면요.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
외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김태성 세 글자를 외쳐주시면요. 커피 쿠폰뿐만 아니라 무료 문자 이벤트에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 한 시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이어서 리딩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샵 377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어떤 것들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상담은요. 0243번님 볼게요. 삼청당 제약 매수가 5만 4천 원, 비중 30%를 담고 계십니다. 일주일 전 매수를 하셨는데 전망이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오늘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제 노바백스라든지 뭐 백신 진단 키트도 좀 가다가 이제 장 후반에 조금 빠지는 네.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일회용 농내장 치료제 신약 허가가 됐다 이런 소식이 그쵸. 있었거든요. 그럼 이슈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결국에는 지금 제약바이오는요 일단 본업 이제 뭐 삼천단 제약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본업의 실적이라든지 본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기보다는 테마적으로 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들을 쭉 살펴보면 거의 다 노바백스라든지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이 백신 관련주를 엮이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지. 그 해당 제약바이오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기술 이전에 따른 실적의 개선세도 기대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 백신 테마 엮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좀 엮였어요. 특히 백신과 이제 치료제로 엮였는데 어떠한 부분이 엮였냐면 알약으로 먹는 경구용 이제 뭐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지만 지금 사실 당장 뭐 경구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또 이제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개발을 먼저 해야 그 이후에 또 경구용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현실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인 이 성과를 기대를 하시고 만약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위치에서 현재 과 매수가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더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더 가져갔을 경우에는요. 지금 4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주봉상 볼게요. 자, 지금 현재 구간이 사실은 앞전에 박스권 돌파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던 가격이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해서 현재 시세가 났는데 이 구간 밑으로 좀 다시 내려온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4만 5천 원 그 밑에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4만 원까지도 저는 기술적으로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저는 그냥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저는 가져가도 좋지만 4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중장기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내외이지 4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전망은 중장기적으로는 좋은데요. 손절가 4만 5천 원은 넘기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바로 다음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3157번님이시고요. 위메이드 매수가 58,900원, 비중 50%를 담고 계세요. 기다려도 될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문의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최근 계속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메타버스하고 또 가상화폐 회사를 인수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서 좀 핫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쵸. 보세요? 일단 뭐 게임주는 지금 두 가지의 모멘텀을 또 체크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본업의 성장성, 본업의 성장성이라는 것은 실적이 잘 나오냐, 잘 나오지 않냐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게임주들, 뭐 위메이드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메타버스와 연관이 있는 지금 산업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와 연관이 돼서 사업의 확장성이 한 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실적이 좋은 기업 혹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언제 매수했냐에 따라서 혹은 얼마만큼 비중을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누구는 수익권일 수 있고 누구는 손실권일 수도 있는 지금 종목입니다. 제가 어제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수가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모든 종목이 같이 올라온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주가 위치, 지수의 위치는 어디죠? 굉장히 올라온 상황에서 더 올라갈 거냐, 더 올라가지 않을 거냐 지금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이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군에 한해서만 집중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주 안에서 가장 큰 테마라든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지금 진입한 시점이 조금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비중입니다. 제가 만약에 전체 계좌에서 비중이 5%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추가 매수 이야기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앞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중이 50%인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은 나중에 올라갈 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비중의 절반 정도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하시면 전체 계좌의 지금 비중이 25%만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 정도 비중만 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선을 잡아두고 더 올라간다면 8만 원대를 목표로 잡아보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종목군들은요 기다렸다 사도 괜찮은 시장이에요. 너무 올라가는, 너무 달려가는 말을 잡고 더 올라가거나 더 앞으로 가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천천히 천천히 굉장히 실적 좋은 종목, 수급이 좋은 종목이다 할지라도 뭐 H&M이라든지 대형미디어처럼 쉼없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종목은 몇 개 안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쉬어감이 확실히 나오는 상황이니 그 쉬어갈 때 사고 그리고 추가로 비중 조절해서 지금 잘 사야지 시장이 갑작스럽게 변동을 부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절반 매도 의견 주셨고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문자와 전화 아직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전화는 023772-0289번, 023772-02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요, 문자 상담 온 동안에 문자 온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온 거 먼저 9749번님. KG 동부제철 오늘 정말 핫했던 종목이죠. 철강주 문의 주셨네요. 내일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9140번님은 일양약품 많이 담고 계세요. 50% 담고 계신데 어떤가요? 문의 주셨고요. 또 8112번님은 금호타이어 3개월 돼가는데 드디어 거의 매수가에 도달했다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또 두산인프라코어 또 바이오주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 만도 문의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저희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요. 커피 쿠폰 이벤트와 또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자동으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많이 많이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는 3687번님. 써니전자 매수가 3,900원, 비중 10% 담고 계신데요. 목표가 손절가를 문의를 주셨어요. 저는 이
종목이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다 보니까 그렇죠. 변동성 좀 걱정은 되거든요. 혹시 네.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어떤 이 관련 정치 테마주, 인맥 테마주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일단 대신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인맥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단순히 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그 위험함을 감수해도 굉장히 공략이 가능한 지금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대선이 1년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전에 관련, 대선 후보 관련주로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일부 이제 인맥 테마주, 그리고 어떠한 시장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관련 있는 기업, 정치, 정책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보궐선거보다 훨씬 더 지금 규모가 큰 우리나라 이제 대선 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는 관련주들을 전략적으로 담아 가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1월달, 2월달, 3월달에 만약에 문의를 받았다면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정치 인맥 테마주들이 뭐 본업의 성과가 좋아서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지만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인데 단순히 테마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1월, 2월, 3월 1분기에는 감사 보고서의 시즌이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굉장히 경고 조치라든지 위험 관리 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분기에 만약 문의가 왔다면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 우선 그러한 위험한 시즌이 다 지나간 4월 말 경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이 써니전자도 충분히 더 가져가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현재 비중이 전체 계좌에서 10%라고 하셨는데요. 이 10% 이상 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그 현금을 가지고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다른 종목군으로 사는 게 좋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이 지금 써니전자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정치라든지 인맥 테마주에 엮여있다? 그러면 써니전자 혹은 기존에 갖고 있던 해당 관련주 둘 중에 하나는 저는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좌에 하나 혹은 두 개 종목은 관련주로서 전략적으로 담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제가 이제 써니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대선을 1년 앞둔 지금 이제 인맥 테마주로서의 변동성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눈에 보이죠? 최근에 이제 저점이 이제 3,000원인데 이 가격이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니전자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로서 앞으로 좋은 전망을 주셨고요. 손절가는 3,000원 주셨으니까요. 여기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문자 상담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갈 거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많이 남겨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니까요. 023772-0289번, 023772-02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전화 당첨 확률 높습니다, 여러분. 빨리 전화 셔서 하락장에서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전화 연결부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유진투자증권이고요. 네, 유진투자증권이요. 예, 4,475원에 비중 100%입니다. 아, 4,475원 매수가에 비중 100% 맞으시죠, 시청자님? 예. 오, 네. 그러면 증권주를 원래 좀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신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증권주 최근 이제 호실적 얘기도 나왔었고 이제 했는데 그래도 자세히 좀 전략을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구입을 했는데 네. 너무 많이 올라갔고 내일은 이게 장이 어떨지도 걱정되고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금액이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도 타이밍 저희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태수 팀장님,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네.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증권주? 시청자님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은 증권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제 그 많은 증권주 중에서도 이 유진투자증권을 사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아는데 지인을 통해 갖고 한번 네. 이게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샀거든요. 네네.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결국 이제 증권주라고 하는 것은 뭐 개별 기업의 뭐 성과라든지 실적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예, 예. 지수가 올라가야지 같이 올라갑니다. 아시죠? 예, 예.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야 많은 또 이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도 활발히 할 것이고 또 이제 사고 파는 예, 예.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해야 증권주들은 예, 예.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가니까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오프닝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사는 주체는 개인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이 있을 수 있고 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시장에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자도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은요 매수보다는 지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지금 위치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까지 해준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올라오겠죠. 대신에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치에서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별 장사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증권주는 지수와 연계해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우선은 더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가져가시면서 목표가는 한 5,300원 이상 올라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로 이제 잡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일단 비중이 100%이시잖아요. 비중이 100%인데 일단 종목 그리고 위치는 굉장히 적절하게 잘 매수를 하셨어요. 하지만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이 아무리 좋은 수익권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른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절대 비중 100%를 이렇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사시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한 가지 더 물어보죠. 네. 매도 시점은 이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매도 시점은 5,300원 위로 올라오면 분할 매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예. 위로 올라가군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저와 또 동명이 제인도 김태성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팀장님과 동명이인이신 시청자님 너무 반갑고요. 유진투자증권 지수와 함께 연동된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고요. 목표가 5,3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전화상담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전화 연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아, 네.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그러면 어떤 문자들 왔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1890번님, 구경 GNM 괜찮나요? 몇 달째 크게 변동이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5118번님, 김태성 하트를 3개나 붙여줬어요. 이런 분들은 커피 쿠폰이라든지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 당첨 확률 높아지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은 응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JW홀딩스 문의 주셨고요.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신 분들 많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한국 BNC, KG 동부제철, 일양약품 많은 여러 섹터군으로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요 이렇게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하트 3개나 붙여주신 분들은요, 당첨 확률 높아진다는 거 다시,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건데요. 커피 쿠폰 이벤트,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이렇게 하트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자동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요, 그렇다면, 문자 먼저 좀 살펴보고 갈까요? 문자 상담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문의 주신 분은요. 5451번님이신데요. 3강 M&T 문의 주셨어요. 매수가 2만 500원, 비중 10% 담고 계신데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풍력이라서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정책 회의도 있었고 그렇죠.
또 대규모 수주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앞으로 더 잘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잘 가겠죠. 네, 잘 갈 겁니다. 일단은 뭐 조 바이든 정부의 이제 가장 큰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린 뉴딜일 것이고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제외하고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이라든지 해상 발전 관련주들은 여전히 저는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뿐만 아니고 거의 이제 4월 달 들어오면서 전 고점 하단 부분에서 이제 행보를 보였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단 성장 모멘텀 좋고 미국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번에야말로 이 고점 23,600원을 돌파를 해서 3만 원대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마 많이들 이제 생각하고 예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로 양봉이 아닌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가긴 가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체 계좌에서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또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19,100원인데요. 조금 더 내려와서 1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15,000원. 즉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큰 박스권의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1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려보겠고 17,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바닥 확인을 하고 올라올 때 재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선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하기에도 그렇다고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자리이니까 지금은 우선 보유하시되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포인트 잘 기억하세요. 하단으로는 17,0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꼭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강 M&T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좋다 해서 보유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요. 하단 17,000원으로 꼭 잡으셔서 수익 꼭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문자 상담, 전화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023772-0289번, 023772-02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이 고민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전화 혹시 연결이 돼 있을까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네, 혹시 어떤 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한국 BNC를 네. 제가 지금 그 매수한 지 한 일주일 채 안 됐는데요. 네네. 지금 한 -7% 정도가 떨어져서 네네. 비중은 59%고요. 아... 매입가는 8,674원.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시청자님 고민 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저희가 이 매수가 8,674원 비중 59% 맞으시죠? 네. 네, 네, 저희가 꼼꼼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특히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네 네 그게 가장 네 궁금해요. 네 그럼 저희가 가격 전략 팀장님과 함께 꼼꼼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팀장님 네. 이 한국 BNC 종목 7%나 빠지셔가지고 네. 많이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충분히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고 변동성이 나온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지난 거래 일수였습니다. 자, 대신에 한국BNC처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지금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매도 물량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음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7,200원까지도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이 한국 BNC가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BNC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로서 움직였어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를 통해서 우리가 백신을 확보해야 되는 시간 혹은 해당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같은 기업을 통해서 위탁 생산을 지금 해야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먼 미래일 수 있는 이 한국 BNC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어요. 앞선 종목과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밀렸기 때문에 내일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라서 저는 우선은 더 가져가되 이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요 보유하고 계신 비중의 한 70% 정도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목군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 살 때하고 고점으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살 때하고 전략을 반드시 다르게 해야 되고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높기에 8,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전체 보유하고 계신 주식수의 70%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남은 물량만 저는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남은 물량이 올라온다면 저는 충분히 만 원 그 이상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죠. 만약에 이제 8,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고 만약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요. 7,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제가 제시드릴게요. 굉장히 지금 손절과 타이트하게 드리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지금 업종과 섹터를 지금 고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고 거기서 나온 현금을 가지고 제가 이따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은 혹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그러한 기업으로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BNC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 7,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요, 시청자님. 공략주 시간 있으니까요. 공략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문자 온 것들 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문자 어떤 것들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203번님, 한국전력 27,300원 20% 대응 문의해 주셨는데요. 하트 제가 3개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하트 3개 역시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412번님, 코스맥스 유상증자 문의 주셨어요. 또 아이진 문의 주신 분도 있고요. 풍산 물어봐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세종텔레콤 너무 빠져서 걱정되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국영지엔엠도 변동이 좀 크게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요. 계속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전화 기다리시는 시청자분 계셔서요.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 주시고 싶으세요? 아, 루멘스요, 루멘스. 루멘스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3,216원요. 3,216원 매수가시고 또 비중은요? 예. 비중은 54.45%. 54.45% 맞으세요? 예예. 맞았어. 네네.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예예. 네네. 혹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 종목?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게 한 10년 넘거든요. 10년이요? 10년 넘었어요. 이거를 처음에 매수할 때 친구들하고 이제 증권에서 갔었는데 13,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물타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 이제 단가를 낮다가도 3,216원이거든요. 아, 네네네. 아, 정말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게 막 실적도 안 좋고 인지는 한계가 다다라가지고. 네네네네. 오래 보유하셨어서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손해가 지금 오늘 시가로 해가지고 2,020만 원 손해거든요. 아, 네. 시청자님, 저희가 그러면 김태성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드려서 자세한 전략 꼼꼼히 세워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예. 예예. 네, 전문가님, 10년 진짜 길잖아요.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참 일단 사실 이제 종목 상담을 할 때는 매수 가격과 비중 그리고 그 회사의 모멘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이 시청자분처럼 직접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종목을 갖고 오셨을 때 느끼는 그 스트레스라든지 아. 부담감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분 사실은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네,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일단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본업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메이저 주체들이 해당 종목을 사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언제 사고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우선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 종목을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면 수급적으로도 뭐 외국인이 그래도 밑에서 사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이 정도 매수 물량을 가지고 이 종목의 주가를 강력하게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향후 뭐 짧으면 올해 아니면 길면 내년 안으로 해당 산업 그리고 해당 기업의 실적이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만약에 제가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지금 이 종목을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비중을 말씀을 주셨다면 저는 아마 매도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온 기간이 10년이라고 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져오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섣불리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하세요라고 말이 잘 안 나가요. 일단 현실 네네 지금 이게 좀으로 지금 4,000만 원에 투자해가지고 2,020만 원 지금 마이너스 되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전략부터 좀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우선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를 하시되 지금 4월 15일날 기록한 가격이 1,320원이거든요. 1,32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시더라도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대신에 1,3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속쓰리고 아쉽고 이제 섭섭하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꼭 손절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종목 다음 주에 한번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제 상담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보유 의견 주셨고요. 1,300원 이탈하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꼭 한번 다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또 한번 도와주실 거예요. 네,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5151번님. 그린케미칼 매수가 14,900원 비중 20% 담고 계세요. 언제까지 보유할지 문의를 주셨는데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 보세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 규제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종목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관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라고 좀 보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호재들이 작년 11월 때부터 차트에 많이 녹아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해당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실질적인 실적이 더 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종목을 가지고 만약에 단기적인 접근을 하셨다면 매도를 지금 위치에서 약손절 구간에 매도를 하신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아니다. 나는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충분히 뭐 2만 원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케미칼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꼭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 상담, 전화 상담 이어간 동안에 문자 많이 왔거든요.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문자는요. 3164번님, 코아시아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 주셨어요. 또 6518번님은요. 하트 3개 붙여주시면서 현대차 비중 25% 담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412번님 코스맥스 문의 주셨고 또 좀 보면 매수가만 남겨주신 4410번님 계십니다. 이렇게 매수가만 남기시면 아무래도 좀 상담이 좀 쉽지 않으니까요. 꼭 종목 같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일양약품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많은 분들 지금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많은 전략들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요, 그렇다면 마지막 공략주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략주 시간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것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최근 핫한 조선업과 함께 간다. 한국카본. 네, 오늘의 공략주는요, 한국카본입니다. 최근에 조선업이 굉장히 핫했는데 이 조선업을 아무래도 품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 의견, 포인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이유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네. 키워드가 조선업인가요? 그렇죠. 일단 제가 어제 그 한번 리뷰를 좀 드렸었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죠. 그렇죠. 한국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조선업 관련한 기업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배가 많이 필요하다. 배가 많이 필요하니 배를 만들어야 하고 배를 만드는 기업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한국카본은요. 카본이라는 재질이 조선업, 이 배를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재질이기 때문에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를 가고 있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서 필수적인 지금 요소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제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사실 이제 작년 저점이 4,000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13,000원까지 굉장히 또 급격하게 올라온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동안에는 단순히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철강주들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철강주들 경기가 살아나니까 철강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이 올라왔고 그 기대감을 충족해서 그 넘어가는 실적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대감에 실적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지금 위치보다 더 강력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12,450원 지금 가격도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2만 원의 목표가를 한번 선정을 해보시고요. 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화본 어제도 한국조선해양 조선업으로 수익률 15% 가까이 내신 이런 종목이었죠. 한국화본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하단에 목표가 손절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포트에 담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요.
5일간의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 계속 가능합니다.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어떤 문자 왔는지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3164번님, 6518번님, 2203번님, 9412번님 등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4월 한정 커피 쿠폰 이벤트, 오늘의 커피 당첨자 굉장히 궁금한데요. 과연 오늘의 당첨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하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 뒷번호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2주 정도 넉넉하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누고 공략주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꿀정보들 많이들 얻으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